안녕하세요. 오누누입니다. 오늘도 밭에 와봤습니다. 오늘은 그 밭에 있는 돼지감자들을 한번 죽여보려고 왔습니다. 저처럼 돼지감자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약을 줘보고 약을 준 이후에 그 땅을 제대로 잘 사용하게 될지 앞으로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을 처음 주는 건데 돼지감자들이 이제 막 땅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땅에 남아있던 돼지감자들이 끝도 없이 올라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밭이 상황이 지금 어떤지 영상으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네, 제가 그 300평 텃밭일기라는 콘텐츠로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원래 돼지감자를 심어놨던 밭이었어요. 올해는 돼지감자를 최대한 줄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돼지감자를 아예 심지를 않은 상황이에요. 심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밭에 보시면은 푸릇푸릇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거의 다 돼지감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돼지감자가 보통 이런 밭에 잘 심지 않고 그 하천 옆에 뭐 뚝방길에 정말 버리는 땅에 보통 심는 작물인데 정말 그 수확용으로 판매용으로 심어가지고 한동안 재배를 하다가 앞으로는 제가 정말 텃밭용으로 쓰려고 이제 생각을 다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돼지감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돼지감자예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죠. 한 개도 안 심은 겁니다. 한 개도 안 심은 건데 푸르게 푸르게 돼지감자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 이번에 그 두덩 몇 개 정도는 한번 약을 줘서 죽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것 같아요. 그냥 돼지감자를 하기에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뭐 다른 것을 심어서 뭐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여기 돼지감자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으면은 네?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지감자 아마 심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심어놓고 다음 연도에 하기 싫어도 돼지감자를 해야 돼. 어디서 또 이게 솟아오를지 모르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돼지감자 자체가 약 주면은 잘 죽는 그런 작물로 알려져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농약사에서 8,000원짜리 농약을 사서 와봤습니다. 더 다양한 활용도로 앞으로 밭을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열심히 아빠랑 같이 열심히 약을 줘보겠습니다. 이 농약을 300평당 시바르면 300평당인데 300평당 300ml 양량을 쓰려는 거예요. 열템 600ml인데 600ml 안 되니까 이걸 대충 잡아서 500이라고 봤을 때 그럼 열로 나누면은 50인데 20리터니까 25. 계산해봐. 아니 여기 정확히 할 수 없어. 대충 농사는 대충 하는 대충. 그러니까 뭐 그냥 요 꼬다리 보면 여기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기능이 다 있는 거야. 여기에 담아서 병 따를 때 이거 뚫고 있는 건데 원래 이렇게 돌리는 건데. 안전하게 농약 넣고
죽었어. 네, 농약 다 뿌려줬습니다. 돼지감자가 농약에 약이 약하다고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돼지감자가 농약을 맞았을 때, 제초제를 맞았을 때 과연 싹을 없앨 수 있을지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돼지감자가 여기서 자라지 않게끔 해놓은 상태에서 조금 더 활용도 있게 이 밭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